자, 문제 풀게 가봐. 다 들은 다음에 다시 보면서 써. 지금 쓰면 어떡해? 이거 응, 알았어. 함수가 있지? 자, 함수는 뭐라고 했어? F 추가하고, Y 추가하고, X, 콤마, Y 되는 관계, 그지? 그럼 쉽게 말하면, X, 1, X, Y 이 점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고 생각해도 상관없다는 거지. 어쨌든, 그 함수가 있는데, FX 이렇게 써. 함수를 쓰는 방법 세 가지가 있어. 뭐, 함수를 나타낼 때 점을 표시하면 X, Y 하면 점을 표시해 주는 거고, 다 해, 처음부터. X, 여기다 식을 썼어. 여기다 콤마 식. 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이거 전부 다 쓰면 되잖아. 여기 있는 식을 전부 다 쓰면 되지, 이렇게. 식. 또 하나는 X, 뭐라고? FX라고 이렇게. FX, 펑션.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함수 관계, 이 펑션, 펑션은 기능 이런 뜻이래.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자판기가 있으면 여기 구멍이 딱 있대. 여기다 X를 탕 하고 집어넣잖아. 그럼 이게 기계야, 함수 기계 F 기계가 땅 하면 쇽 하고 나오는 게 FX가 나온대. 이건 Y 값이래. 그래서 Y나 식이나 FX는 다 똑같은 얘기야. 근데 집어넣는 건 항상 뭐라고 이렇게? 똑같어. 이렇게 집어넣는 건 항상 똑같아. X야. 그지? 근데 요 식의 특징을 보니까 첫 번째는 가우스 함수가 있고 두 번째는 루트가 있어. 루트 10-X. 그랬을 때, 이 10-X는 이건 무리수야, 무리수. 그래서 무리함수라고 그래. 가장 기본 형태는 y는 루트 x거든. 근데, 어떻든, 요게 이런 식으로 변형돼서 하든 뭐 하든, 이 y는 루트 x는 이렇게 x축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려진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루트 아니. 요 x가 0보다 작아가지고, 이거는 실근 xy인데, 이 루트 안에 있는 요거, 요 d가. 만약에 이게 0보다 작아버리면, 허근이 돼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논하지 않아. 그래서 이 위에만 논하는 거야. 그지? 그럼 결국에는 요 안에 있는 게 뭐라고? 0보다가 뭐라고? 커야 되니까, 10-X제곱이 0보다 커야 돼, 자동적으로. 이 무리함수 때문에. 맞지? 그렇기 때문에 10-X제곱은 근데 0이면 fx는 0 해버리면 되니까 그지? 같아도 상관없지? 이거 0보다 커야 돼. 이거는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리함수다. 무리함수 때문이다. 이게. 그치?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이항하면 이렇게 되지? x제곱은 10보다 작다. 제곱근이 제곱이 10보다 작다고 돼야 되지. 이해됐어? 그러면 함수 fx는 자 이게 x제곱이 10보다 작으니까 이걸 x로 친다면 맞지? 저 그러면 다시 그려볼까? 이렇게 해서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다면 이렇게 됐지? 근데 이게 y값이라고 치고 이것도 y값으로 쳐봐. 그지? 그러면 이게 10이지? 10. 10보다 작으면 여기 몇이야? 루트 x, 루트 10? 여기는 마이너스 2시 으로 정의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 구간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고. x 값은 여기서. 오, 그래주니까 알겠지? 에? 여기서만 의미가 있다고. 정의되었다고. 거기까지 됐어? 그렇게 됐는데. 근데 뭐 이렇게 정하면 뭐해. 근데 문제는 또, 요렇게 정해, 요 구간 안에서. 요 구간에서 정하는 건 맞는데, 마이너스 루트 10하고 10까지의 구간을 정하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수가 자 그러면 저번에 쌤이 한번 이렇게 해줬지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그치? 이게 1이면 1이고 그치? 여기가 2면 그러니까 여기가 4야 여기가 2지 근데 여기는 루트 여기가 3이면 여기 루트 3이지 이게 1이고 여기 루트 3 그지? 그럼 1, 여기는 2,
여기 3이면 여기로 여기가 루트 2고 여기가 루트 3이지.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잖아. 1, 2, 3, 4 이렇게 순차적으로 y값은 되는데 x값은 이렇게 특정 짓지 못하니까 그지? 뒤집어가지고 요거를 네. xy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게 없어지는 게 요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는 순차적으로 1, 2, 3, 4 정의 여기 가고 여기는 뭐라고? 1은 1, 2는 루트 2, 3은 루트 3, 4는 루트 4 이렇게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지? 네. 그런 식으로 된다면 이 가우스 함수에서 가우스 함수에서 지금 정의되는 게 뭐라고? 루트 10까지지. 네. 그러면 1, 2, 3, 4, 5, 6, 7, 8, 9. 루트로 다 씌워봐. 루트 10은 이거 뭔데? 3? 루트 씌우면 2, 1승이면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다 루트로 씌웠어. 그치? 네. 루트를 이렇게 씌웠는데 이거는 1.4? 네. 이거는? 1.7? 1.73이? 1.414야? 네. 이거는 1.73이고 요거는 내가 뭐라 그랬어? 공간이 두 개씩 찾으니까 0.2, 0.2, 0.2, 0.2 이렇게 되랴. 네. 그치? 그래서 0.2 그래서 다섯, 네 칸. 그치?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네 칸인가? 아, 여기 거랑 7. 그지? 이렇게 다섯 칸을 하게 되면 3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대략 다섯 칸이니까 1을 나눠서 0.2씩 하면 된다고 그랬지? 근데 만약에 이걸 가우스 함수로 이렇게 씌운다고 좀 봐. 그럼 이건 뭐든? 그냥 1. 이것도 뭐든? 1. 이것도? 1. 이거는? 2. 이것도?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까지 뭐지? 다 2, 그지? 네. 요 9는 뭐 돼? 3. 3. 10은 뭐 돼? 3. 이렇게 루트에다 가우스 함수를 써버리면 네. 구간이 나눌 수 있다는 거잖아. 맞지? 네. 그런데 어쨌든 x, 이게 가우스 함수를 쳐줘야 되는데, 여기, 자, 요거에 1에다가 루트, 2에다가 루트, 3에다가 루트, 이렇게 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여기서 볼까? 자, 변하는 걸 봅시다. 이렇게 나는 걸 보시면 0에서 1 사이에는 여기 x제곱을 뭐만 들어가? 오, x제곱 1. 그치? 근데 요게 0에서 1 사이일 때 여기서는 1에서 6 사이일 때 먼저 이것부터 어떻게 나눴나 해봐야지. 그치? 응? 6에서 9 사이일 때 9에서 10 사이일 때. 그치? 아, 그러면 정체가 뭐냐? 1, 6, 9, 10으로 나눴구나. 맞죠? 그러면 뭐부터 했어야 돼? 0에서 1 사이에는 그지? x제곱이 뭐야? x가 있는데 아까가 x가 뭐라 그랬어? x가 루트 10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루트 10에서 플러스 루트 10까지 아까 기억나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야? x제곱을 하고 있는 거네. 그지? 그럼 제곱을 여기다 제곱을 하면 제곱하면 아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 그럼 10까지는 되는 거네, 그지? 네. 아, 근데, 그지? 맞아? 네. 10까지. 근데 여기랑 어쨌든 똑같이 대칭되게 그려지겠지? 네. 자, 그런데 0에서 1까지를 잡았어, x제곱을. 네. 근데 진짜 필요한 건 뭐야? 10-x제곱? 네. 아까 위에서, 그지?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게. 10-x제곱? 요게 진짜 필요한 거지? 네. 그런데 그러면 0에서 1까지 자 그 정도 봅시다. 이것도 설명해야겠다. 이렇게 돼서 됐는데 봅시다. 그러면 0에서 1, 1에서 6, 그래서 6에서 9, 9에서 10 이렇게 구간이 나눈 거야. 네. 그러면 fx가 요게 아까 fx가 정의된 게 fx가 뭐였지? 가우스 함수를 하고 루트 이거 뭐라고? 10-x제곱. 자, x제곱으로 해서 만약에 1을 집어넣으면 뭐 0 넣으면 루트 10이지만 그지? 1 집어넣으면 0 넣으면 루트 10, 1 넣으면
그럼 3. 3. 그치? 네. 그럼 3으로 딱 끊어져, 정수에서. 그치? 네.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에는 결국 몇이라고? 아, 3이요. 3? 아, 그래서 3이라는 거지, 값이. 이 계산했을 때의 값이. 네. 너 왜 이렇게 했어? 요거 자체를 정수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네. 정수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치? 네. 0에서 1 사이를 집어넣으면 이거는 3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1보다 작으면 안 되지, 이제. 네. 그러면 1에서 6 사이에서 여기다 6을 집어넣으면, 10, 요 x제곱이 6이라면 뭐 되지, 요게? 그러니까 이거는 3이 나오든지, 뭐가 나오든지, 이거 전체가. 2가 나오든지, 또 전체가. 1이 나오든지, 또 0이 나오든지,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지. 그러면 이건 뭐가 나와? 이 범위는 3이 나오지, 답이. 자, 이 범위는 6까지 빼면 3에서 2까지 사이니까 전부 다 2 나와야지. 자, 이 범위는 뭐 나와야 되지? 1. 그러면 9하고 10 빼면 0. 몇 몇이니까 전부 다 뭐 나와야지? 0 나오지. 맞아? 그러니까 결국은 3, 2, 1 이란 정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잖아. 정수를 만들어내는 숫자가 어디냐고. 1, 6, 9, 10이라고. 왜? 3, 2, 1, 0을 만들 때 요걸 가지고 뭐라고? 전부 다 정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치? 루트에서 아까 이렇게 무리수 이렇게 한 것처럼 여기서 1 넣으면 3보다 크겠다. 1보다 작으면. 0에서 1 사이. 0에서 1 사이면 3이겠다. 그치?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뭐가 나와? 3이야. 이걸 3으로 치고, 3은 이걸로 보면 되잖아. 네. 2는 이걸로 치면. 그러면, 요게, 그러면 4가 돼야 되니까. 네. 6까지는 돼야겠다. 그러면, 3에서 여기까지. 그러면 뭐라고? 1에서 6까지. 됐어. 네. 6에서 9까지 하면 이게 뭐가 되겠어? 아, 1 되겠구나. 이런 거라. 그지? 그래서 9 이상으로 빼주면 뭐라고? 0. 몇 되니까 0 되겠구나. 그래서 이 점수 값이 나와. 계산한 fx의 점수가.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x제곱 10-x 이렇게 돼서 9하고 10 사이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다시. 자, x제곱인데 이렇게 0하고 는 있다고 치고 이건 1이고 근데 여기다가 뭐를 해? 마이너스를 다 곱해? 네. 아? 네. 마이너스 곱하면 어떻게 돼? 9 반대로 바뀌어. 아, 반대로 바뀌어? 그러면 이렇게 0,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x제곱, 이거는 마이너스 1. 그럼 다시 이렇게 써줘야지, 방향에 따라서. 또 0. 자, 여기다 뭐 10 더해줘. 10을 더하면 이거는 9. 이거는 10-x제곱, 이거는 10. 그러면 요거 계산하는 건 이제 알았어? 네. 자, 그러면 요거 대결됐고, 요거 대결됐고, 요거 대결됐지? 자, 그러면 그려야 되지? 네. 그림에 있어서 0에서 1 사이는 F를 3으로, 이게 상수함수잖아. 3으로 표시하래. 이렇게 3으로. 아까 뭐라고 했지? 0에서 1 사이는 3?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자르고 그 다음에 정수 자르고 구간 하나씩 그치? 네. 이것도 자르고 그치? 이렇게 잘랐는데 3 자르고 x 근데 6을 루트 10에서 마이너스 루트 10까지 했어? 네. 근데 요거는 어쨌든 여기는 1까지 였어?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루트 9? 네. 루트 6? 네. 이건 루트 1. 네. 그럼 루트 6. 응? 그래서 1, 6, 9. 네. 다시 올라가 볼까? 자, 1, 6, 9. 네. 9 이상. 맞아? 네. 0, 1, 2, 3. 네. 왜? x제곱이 9니까 네. x는? 루트. x는? 루트. 됐지? 네. 자, 그럼 됐어. 자, 근데 이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똑같아? 네. 아, 이렇게, 이렇게. 같이. 자, 그러면, 6에서, 요거, 똑같이.
자, 그렇게 하면 똑같이 되어 있을 때 여기까지 해서 아까 뭐라고 여기 9였지? 네. 그러면 0이 하니까 0이었지? 남은 게. 네. 그러면 함수는 쉽게 그려졌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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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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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그려줘야 돼? 점수로. 왜는 y는 어떻게 됐지? 가우스 루트 뭐라고? 10-x 제곱 x제곱 이렇게 됐으니까 요게 뭐라고? 아 정수 구간 10-x가 여기 구간이 돼버렸네. 그래서 여기까지 그치? 요걸 구간으로 해서 그려줘야 되는데 요게 나와있는 숫자 x를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대응을 해서 너 갖고 이게 뭘로 만들어야 돼? 정수로 만들어야 되네. 그치? 정수값이 뭘로 나와야 돼? y값은 결과로 나와야 되네. 그래서 y값은 다 이렇게 정수값으로 나왔네. 근데 이놈이 아무리 커져봐야 그지? 응? 여기다가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많이 넣어봐야 20 다 날라간 거지. 그지? 그러니까 루트 10을 집어넣었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다 루트 10을 집어넣으면 x에다 루트 10을 집어넣으면 x에다 루트 10을 집어넣으면 이게 0이 되니까 제일 작겠구나. 그지? 어, 루트 10을 집어넣어서 제일 작았으면 0을 집어넣으면 제일 크겠구나. 그지? 아, 네. 0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 아, 0 집어넣으면 제곱이니까, 그지? 10-.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루트 10이 되잖아. 네. 루트 10은 결국, 많이 돼봐야 3점 몇몇이니까 3. 맞아. 네. 어디까지? 여기까지. 1 빼자는 1, 루트 1 넣는 데까지, 그지? 네. 그 다음에, 아, 그럼 이거를 3을 만들었으니까 2 만들어야겠구나. 그럼 2 만드는 최저값이 2가, 이게 자체가 2가 되려면 루트 4가 돼야지. 네. 아, 그럼 6까지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루트. 그래서 여기. 됐어요? 네. 아, 3 만들었고 2도 만들었어. 그러면 이걸 뭘 만들었다? 1 만들어야겠다. 그치. 그럼 뭐라고? 루트 9까지. 그래서 3. 까지 그래서 이렇게 뭐까지 했어 이렇게 루트 9까지 이 사이에서 그 다음에는 이거 아 그런데 이 x제곱의 유자식에다가 x제곱이니까 여기다가 x를 넣을 때 마이너스를 넣어도 똑같네. 아 네. 아 그러면 이거랑 이렇게 딱 대칭이네. 됐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다 됐지. 그런데 질문 자체는 뭐 넣었어? 단절점 찾으라고? 불연속점? 한 개? 에? 불연속점 찾으라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그럼 여기는 왜 안 돼? 0. 여기다 0 넣어봐. X에다 이쪽에다 0 넣고, 이쪽에다 0 넣어도 똑같잖아. 그러니까 연결되지. 그치? 아,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고, 하나, 둘, 셋. 똑같이 네 다섯 여섯 개 하면 끝나지. 다 됐어요? 다 푸는 건가요? 네. 다음.